프리즈 안 나더라고요. 카메라. 안녕하세요. 아, 저도 봐사해드릴게요. 아, 지금 촬영 중이에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뭐라고 불러야 되죠? 구독자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아니면.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팔봉이라고 합니다. 팔봉님 오셨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저 팔봉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처음 날리시는데 설정이나 아니면은 좀 액티브 트랙 같이 퀵샷 같은 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러 오셨거든요. 그래갖고 그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 사서 공원에서 한번 날려봤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우리 유튜버님을 찾아서 여기 화산까지 올라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SD카드가 있나 있군요. 네, 64기가. 하나, 둘, 셋. 카메라가 보고. 이게 싱크 맞춰야 돼서. 아, 그런 것도 목소리랑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 지범을 딱 집어주면은 그 영상에서 이제 소리가 같이 입힐 수가 있죠. 녹음기, 예. 그러면 이 기체와 녹음기와 같이 뭐. 같이 되는 건 아니고 편집할 때. 편집할 때. 네, 편집할 때. 여기 점점점 누르셔가지고, 네. 안전에서 보실 게, 네. 우회로 기본적으로 하고, 측면 비행은 비활성화를 아예 하셨네요. 아니, 그거는 제가 뭐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끄고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어쩐지 측면이 안 되더라고요. 예, 요런데, 예. 막 이런데를 이렇게 지나가고 싶다 할 때는 켜도 괜찮긴 한데, 측면을 안 움직이면 되는데, 실수로 움직일까봐, 그걸 해놓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최고 고도는, 예, 120, 최대 거리, 뭐, 이런 건 상관 없어요. 네. 그, 리턴 톤만 좀게만 해놓으시면 되고요. 컴파스 캘리브레이션 요거 한번 하고 하시죠.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여기 금속 같은 거 없는 상태에서 1.5m 높이에서 서서 돌리려는 건데 저는 요걸 요렇게 돌리는데 다른 분은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잡고 내가 도는 거야. 내가. 이러면 최대한 얘가 적게 움직이겠죠? 아, 그렇지. 이제 세로로 여기 그림 보시면 세로로 또 해달라고 하거든요. 세워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돌리셔도 되고 돌아도 되고 몸이 예 네, 그렇게 돌리셔도 되고 저는 그렇게 돌리긴 합니다. 예, 이제 캘리브레이션 성공이라고 뜨면 이제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실 건 없습니다. 제어에서 킬로미터 법이 좋고요. 팔로우 모드는 얘가 수평을 잡아주는 거고 FPV 모드는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앵글도 화면이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FPV 네. 모드예요. 그 다음에 또 할 거 없고 카메라 같은 경우는 MP4, MOV 뭐 이렇게 팔 형식인데 MP4가 확실하게 범용으로 쓰긴 그렇죠. 좋아요. 그리고 보통이 더 낫고요. D시네라이크는 색이 좀 빠져 있는데 꼭 후보정을 해줄 사람이 해야 돼 이건. 그래서 보통으로 하시는 게 좋고 H265, 264 이거의 차이는 별로 없는데 네, H265가 조금 더 압축률이 좋긴 하대요. 그리고 동영상 자막이라는 걸 켜놓으시면은 영상에 자막 파일이 생겨요. 그래서 얘 위치하고 네. 뭐 그런 정보가 뜨는데 사실상 이건 필요 없습니다. 끄시면 돼요. 파일 두 개씩 나오니까. 그 다음은 따로 없고요. 이제 여기에서 날리시면 되는데 설정은 잘 돼 있어요. 그래. 따로 뭐 할 건 없고요. 일단 뭐 카메라 설정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됐는지 실제 촬영하면서 한번 좀 테스트 해보시면. 그 다음에 요 아래 그 4K 30프레임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누르셔가지고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녹화되는 거를. 1080p 4K 웬만한 4K 30프레임으로 녹화하는 게 제일 무난하고요. EV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얘를 어둡게 만들어 주거나 화면을 좀 어둡게 어두워졌죠.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하면 올라가죠. 그래서 사람을 할 때 사람 인물을 좀 찍을 때는 네. 좀 밝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화사하게 너무 햇빛이 많은 데에선 좀 어둡게 강제적으로 조금 바꿔도 네. 돼요. 0.0.0이 기본입니다. 오토 모드 하다 보면 이렇게 하얘질 수 있어요. 이거는 이 프로 모드가 실수로 눌렸을 때예요. 그래갖고 다시 누르고 오토 모드로 하면 되고 지동은 어떻게 키세요? 뭐 아래로 내렸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모아요. 갖고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 우선 지동이 걸리잖아요. 요 상태에서 올림은 올라가지만 끌 때에도 내리고 있으면 꺼져요. 네네. 이륙 요 버튼으로 이륙할 수도 있고요. 우선은 있구나. 하늘이 뚫려 있는 데에다 놓고 이륙을 할게요. 하늘이 뚫려 있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쯤 놓고 그늘로 가요. 아, 땀 흘려서 고생 많습니다. 네.
이륙을 지금부터는 이제 직접 하셔야 돼요. 아, 이륙은 이륙을 이걸로 하셨잖아요. 한번 예로 한번 해보세요. 이걸로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번 누르시고. 그럼 기능이 똑같아요? 네. 자동으로 그럼 이륙하는 거예요? 네,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륙 버튼을 누르고 있어갖고 원이 완성이 돼야 돼요. 동그라미가 완성이 되고 놓으시면 이륙해요. 이륙하면은 네. 홈포인트가 업데이트되고 네. 리턴 투맘은 요 자리로 옵니다. 이륙한 대로.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액티브 트랙을 네. 해볼 건데요. 액티브 트랙은 그냥 간단해요. 네모 박스로 자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클릭? 아니 어떤? 네모 박스. 네모 박스라는 거는 요거 눌러서 드래그. 아. 네모 박스로 만드시면은 처음 해가지고 그래요. 건너뛰기. 다시 보지 않기. 네. 그래갖고 인식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아, 절을 하는 게 낫겠구나. 절을 네모 박스로 한번 해주세요. X 누르신 다음에 X. 네모 박스로 하시면은 사람이면은 아 이제 이렇게 아 이게 이제서 떴다 지금 이런 메뉴가 안 나와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는 그냥 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따라오죠 저. 그냥 드론은 가만히 있는데 저를 계속 찍어주고 했잖아요. 아, 네. 아 이게 우선 기본적으로 스포트라이트 기능이고요. 여기서 액티브 트랙 누르시고 누르면 그래갖고 설명이 지금 뜬 건데 네네네. 그래갖고 액티브 트랙 누르시고 다음에 트레이스 모드는 쫓아가는 거고 평행 모드는 요 상태에서 그대로 나랑 같이 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래갖고 한번 해보세요. 액티브 트랙의 평행 모드. 그럼 저로 설정을 아니면 아 하셔도 되고요. 새로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우선은 X자를 누르시던지 아, 피사체를 눈을 눌러가지고 꺼주시던지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하면 네. 아 됐어요? 스포트라이트면 얘가 나를 그냥 따라온다는 거죠? 이렇게 화면으로 아, 어휴, 저보다 똑똑한데요? 아, 이렇게 찍어주고 여기에서 액티브 트랙에 다시 액티브 트랙을 클릭하면 네. 그 다음에 평행으로 해보세요. 평행하고 이제 그 센서가 작용을 안 한다는 거고요. 이게 빨리빨리 안 누르면 또 꺼져요. 아, 그 다시 누르셔야 돼요. 아 그래? 네. 하고 액티브 트랙 평행 고까지 눌러야 돼요. 고 아래. 아 그러면 이제는 이 간격을 계속 네. 얘가 유지해요. 이 아, 간격을. 요 거리를. 예. 그래갖고 이쪽으로 오면은 얘도 이쪽으로 오고. 아. 그 다음에 앞으로 가보세요. 이쪽으로. 앞으로 가면은 얘는 또 뒤로 가고 계속 카메라가 여기에서 찍어주는 거예요. 아, 요 대신에 거리를. 센서는 작용을 안 해요. 그래갖고 여기에서 저한테 이쪽으로 오시면 저랑 부딪히는 거예요. 아, 얘는 센서가 이제... 안 되니까 아, 지금은. 평행은 다시. 그렇게 쓰시는 거고요. 예. 트레이스 모드가 더 많이 써요. 여기 스탑 아래 스탑 버튼 스탑 누르시고요. 누르고, 액티브 트랙에 다시 클릭하고 기본 트레이스로 되어 있거든요. 예. 고 항상 고를 누르는 거죠? 예, 고 눌러야 돼요. 아, 이제부터는 네, 얘가 알아서 비행을 하는 거예요. 고도가 좀 높아진 그러니까 제가 드론이 알아서 좋은 경로, 좋은 높이 그걸 알아서 해줘요. 아. 여기부터 저기까지 한번 걸어왔다 와보세요. 어, 제 뒤에서 오나 봐요? 네. 쭉 아. 가셔가지고 뒤로 가신 다음에, 이제 정면을 찍고 싶잖아요. 예. 얘랑 정면에 쓴 상태잖아요. 여기서 천천히 걸어오시면 정면을 찍어줘요. 천천히. 이럴 때는 감지기가, 그, 센서가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작동되죠. 한번 와보세요. 계속 와보세요. 아. 제가 지금 뒤에 이러고 있을게요. 피해가잖아요. 회피를 하는구나. 네, 아. 피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알아서 잘 피해갑니다. 이제 이럴 때는 다시 또 스탑을 누르면 그 지점에 있나요? 예, 그 지점에 있어요. 아, 일단 스탑. 스탑을 누르시는 것도 괜찮지만 예. 여기 H자 요거 누르셔도 모든 게 멈춰요. H자가. 아, 홈포인트가. 네, 홈포인트.
한번 누르시면 지금 그냥 전부 다 취소라고 보시면 돼요. 아, 모든 기능이. 그리고 지금 띵띵띵 소리가 우리 녹화하는데 너무 소리가 크니까 소리는 좀 줄일게요. 이 정도로만 줄여놓을게요. 그래갖고 그 액티브 틀에 그 두 가지만 잘 쓰시면 되는데 POI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 좀 더 저쪽으로 가죠. 아, POI는 이렇게 한 바퀴 돈다는 거? 네. 근데 아. 서클하고 POI의 차이점은 POI는 내가 사람인지 뭐 자동차인지 그런 걸 인식하고 잘 쫓아와줘요. 근데 물체 예, 그 그러면... 물체의 속도나 뭐 그런 거를 생각해가지고 쫓아와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은 사람으로 했을 때는 이 정도 높이에서도 쪼가주는데 자동차로 하면 6m 이하로는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거를 생각했고 그날 봤어요 제가. 네, 그래갖고 이 상태에서 조금 이동도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오면은 앞으로도 좀 옵니다. 아... 근데 빠릇빠릇하게 움직이진 않아요. 아... POI가 재밌는 게 조금만 올라가서 POI를 누르고 요게 움직임이거든요. 아... 고를 누르시면은 지금부터 계속 쫓아다니면서 돌아요. 아, 내 주변을. 예. 그래갖고 요게 속도, 느림, 요렇게 하면 빠름. 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넓은 데에서는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아내분하고. 걸어가도? 어, 아내분하고 걸어가지고. 내 주위를 이렇게 돌면서 얘가. 예, 지금 거죠? 찍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 어휴, 똑똑하다. 대신에 부딪히는 거는 피하지 못하니까 이때는 꼭 뻥 뚫린데. 아, 그렇지. 지금 어. 이런 데에서 하시고요. 여기서 좀 멀리 가고 싶다 하면은 뒤로 가는 거 누르잖아요. 아. 그럼 얘가 알아서 또 멀리 가요. 아. 높이 가고 싶으면 또 높이 하면은 또 높이 되고. 그 대신 빠릇빠릇하게 안 움직이니까 천천히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조종도 가능합니다. 이러면 계속 도는 거야 얘는. 아. 사람을 놓치지 않느라. 그래갖고 POI랑 액티브 트랙이랑 요것들만 사용해도 영상이 멋지게 잘 나올 수 있죠. 아까 POI도 두 개 있다고 그랬죠? 아니요, POI는 스탑 하셔도 되고, 요거 눌러도 되고요. 그럼 취소가 됐죠? 네. 여기서 POI 누르시고, 그 자리 있구나. POI 누르시고, 왼쪽, 오른쪽만 있는 거예요, 이건. 아. 그리고 속도 조절. 이렇게 하면 느리게 왼쪽으로 돌아. 아, 아까 그러면 POI 말고 서클이라는 거가 그 얘기였나 보구나. 네, 서클은 내 주변 한 바퀴 도는데, 이렇게 이동하면은 계속 쫓아오는 건 아니에요. 아,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지금도 흐르네요? 예, 지금 POI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돌게, 느리게 돌게 해놨거든요. POI가 재밌는 게 빠르게 돌게 해볼게요. 빠르게 돌거든요. 아. 이때 잠시만요. 제가 저기까지 달려갔다 올게요. 얘가 찍히는 걸 한번 보시면은 재밌어요. 갈 때 얘가 계속 쫓아오려고 그래요. 앞으로 이렇게 돌려고 하고. 아, 네네네네네. Run. 힘들어요. 오. 아유, 고생했습니다. 아. 제가 갈 걸. 너무 빨라. 어... 내가 이겨보려고 했는데 이게 재밌다는 거야. 이렇게 찍어야지 효과가 좋다는 거죠. 아, 힘들어. 그래갖고 QI 쓰시면은 예. 여러 가지 좀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도 속도 조절 가능해요. 아, 아까 이제 이렇게 요걸로 하면 빠르고 네네. 느리고. 액티브 트랙 있는 것만, 그거만 쓰셔도 영상은 충분히 만족스럽게 나오실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장애물 감지를 하나요? 안 해요, 안 해요. H. 이거, 무서울 땐 무조건 H. 아, 아. 그래갖고, 지금도 한 번 취소가 된 거라 나를 계속 쳐다봐요. 그런 거구나. 네. 돌고 있네요, 그, 저기가.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진짜 괜찮아요. 아이고 더워. 왜 거기 이쪽에 앉으세요? 아이고. 땀을 많이 흘리시네. 수건이라도 하나 가지고 그랬다. 아, 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정지를 하려면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그냥 H로 전부 다 통일하셔요. 그냥 H. H로? 취소는 H. 아, 네네네네. 그게 좀 더 직관적이고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지금 계속 촬영을 하는 건가요? 촬영 안 눌렀어요. 안 눌렀어요? 대신에 이 화면 녹화를 눌러놨어요, 제가. 아, 여기에 저장되게? 15분 동안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파일이 엄청 크겠네. 아니요, 아니요. 요거는 파일이 작죠. 아, 그래? 얘는 작죠. 드론으로 4K를 찍는 거고, 얘는 1080p. 아. 한 10분 날렸는데 파일이 막 1.6메가가 되더라고요. 한번 해보니까. 너무 4K는 그렇죠. 사실 내가 비행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거는 퀵샷을 많이 쓰시면 좀 전에 액티브 트랙이나 그런 거. 그러니까 퀵샷 개념도 모르겠고,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할게요. 처음에 액티브 트랙을 할 때는 뭐를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우리 둘이라도 하면? 둘은 안 될 거예요. 사람으로 인식을 못 할 거예요, 둘이면. 한 사람만 인식하지. 약간 이거를 해야 이 메뉴가 뜨는군요. 네, 그렇죠. 전 이 메뉴를 못 봐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아, 뭔가 설정이 잘못됐구나. 네, 이건 이것도 취소할 때는 뭐 X나 홈을 누르면 네, 그냥 홈으로 그 통일을 시키는 게 더 실수를 줄여요. 홈. 급할 땐 홈. 그리고 이거를 촬영할 때는 얘나 아니면 얘. 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기본적인 촬영의 기본이에요? 네, 가장 많이 쓰는 게 액티브 트랙을 가장 많이 쓰게 될 거니까. 예, 그 예. 외에 이제 비행은 움직이는 거야. 어차피 뭐 내가 하는 거고. 움직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다음은 퀵샷? 맞아. 퀵샷에 대해서 또. 자, 여기 그 카메라 모양 부분은 필름 모양. 예. 그 동영상에서 표준 슬로우 모션 있고 네. 요거 지금 한 거거든요. 네. 슬로우 모션은 액티브 트랙 안 되더라고요. 아, 네. 그 여기 위에 보시면은 퀵샷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누르시고 퀵샷은 피사체 스캔이라고 이 사람이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그거를 계속 스캔을 하는 게 있어요. 아. 좀 전에 더하기 표시 났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누르면 사람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누르면 사람이에요. 네모로 안 하고. 아. 퀵샷은 그래요. 그런데 요 기능이 좋잖아요. 네모를 안 쳐도 되니까. 아, 예, 그건 좋다. 그거를 동영상에서 하려면, 동영상에서, 점점점 누르고, 제어해 보시면, 피사체 스캔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걸 켜, 이게 기본적으로 꺼져 있어요. 4번. 켜놓으시면, 내가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이렇게 인식을 먼저 하고, 누르시면 되게, 이렇게 준비가 돼요. 아무튼 요거는 그냥 알아만 놓으시면 되고요. 뭐, 퀵샷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드론이에요. 사선으로 이렇게 멀리 가는 거죠. 그래갖고 누르신 다음에 거리가 여기 좀 아래 누르면 거리가 돼요. 30m부터 120m까지. 아, 나와의 거리? 네, 얘가 어디까지 뒤로 갈 건지. 그래갖고 여기 이거 다시 안 눌러도 돼요. 그냥 120m 됐으면 이거 누르셔갖고 닫아도 되지만 시작을 누르면 이때부터 녹화되는 거야. 띵 거리고 나서 지금부터 녹화되고. 아, 저보다 이제 자동으로 멀리만. 네네. 사람으로 인식될 때까지는 계속 보니까 이때 조금 움직여도 쫓아는 와요. 근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인식은 안 됐지만 요기를 중점으로 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다시 이제 그 거리에 도달하면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건가요? 예, 끝나면은 저절로 와요. 아, 이것도 괜찮다. 이것도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네. 퀵샷은 하나씩은 꼭 쓰게 되더라고요. 120m 어디지? 드론이 안 보이네? 아, 안 보이죠. 되게 멀구나. 그럼요. 안 보이죠. 아. 끝나면 오는데 이때도 멈추게 하고 싶으면 H 누르십니다. 아, 그럼 그 자리에서 있는 거죠? 예, 그 자리에서 있어요. 근데 어딘지 잘 모르겠다고 싶으면 H를 누르고 있으면 리턴 투 홈 돌아옵니다. 아, 계속 누르고 있으면? 네. 로켓. 로켓은 위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승. 네. 피사체 고르고 30m만 하죠. 그래갖고 고하면은 내 머리 위로 오니까 저게 제 드론이 위로 올라가면서 전진을 해서 저 머리 위로 오는 거죠. 제 머리 위로. 이런 식으로. 이것도 좋다. 퀵샷은 하나씩 다 찍으면 좋아요. 그리고 고도는 웬만하면 높게 하시는 게 편하고요.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또 맨 처음 날린 자리로 오게 되고요. 이게 되게 편해요. 오니까 배터리 20%니까 갈고 하시죠.
꽃 이통톰 요거를 누르고 있으면 좀 멀리 보내볼게요. 좀 멀어야지 리턴톰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설정한 게 90m인가 100m로 상승했다가 네. 온다는 거죠? 네. 이거 누르고 있으면 누르고 있어보세요. 계속? 네. 계속 누르고. 고홈 하면서 바뀌었잖아요. 이제 놓으셔도 돼요. 아. 그러면 그 아까 설정했던 높이 99m인가? 99m인가. 거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직진으로 와서 다시 내려와요. 아니면 이후에? 아니면 요? 우리 여기서 이륙했잖아요. 아... 이륙한 장소로 와요. 근데 그냥 신경 쓰기 싫으면은 100m가 제일 편합니다. 신경 쓰기 싫으면. 여기는 30m만 올라와도 없으니까 30m 바꿨어. 그런데 다음에 비행하다가 까먹고 있다가 신호가 끊겼는데 못 오고 있으면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리턴톰은 웬만하면 100m. 아, 여기 가운데가 우리 지점인가 보구나. 아니요.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요 버튼 있잖아요, 요 버튼. 예. 누르시면은 90도로 왔다 갔다 해요. 한번 눌러보세요. 아, 이 카메라? 응. 90도 내려왔다가 또 한번 눌러보세요. 90도 올라갔다가. 이런 용도로 쓰시면 돼요. 이륙한 장소로 딱 왔잖아요. 아, 그 착륙까지 끝내요. 아. 물론 바닥에 뭐 이물질이 있거나 나뭇가지가 있으면 착륙을 안 하고 있긴 한데, 그런 게 없다면 착륙까지 저렇게 끝냅니다. 똑똑하네요. 예, 이제 배터리 가르쳐야죠. 이륙한 장소로 딱 왔잖아요. 그래갖고 착륙까지 끝내요. 아... 물론 바닥에 뭐 이물질이 있거나 나뭇가지가 있으면 착륙을 안 하고 있긴 한데 그런 게 없다면 착륙까지 저렇게 끝냅니다. 똑똑하네요. 예, 이제 배터리 가르쳐야죠. 이륙하면서 홈포인트가 업데이트 돼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데는 여기가 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퀵샷 여기 사진 모양 그걸 누르셔서 퀵샷으로 다시 내려와야 되죠. 동영상 마스터샷 아래 퀵샷이 있어요. 이렇게 올려서 퀵샷. 아니. 요거 퀵샷. 퀵샷. 예. 그래서 지금 다음 볼 게 서클이거든요. 서클 요거 내려보세요. 내려보시면 드론이 로켓 두 개 했잖아요. 서클 할 거예요. 서클을 누르시고 이것도 쭉 나가. 좀 뒤로 보내주세요. 아, 이걸로? 아니면? 예, 별로 뒤로, 뒤로. 아니, 앞으로 말고 뒤로. 쭉 보내주시고, 네, 됐습니다. 가시죠. 저기에서 하셔야 돼. 서클은 내 주변을 도는 거잖아요. 예. 근데 POI랑 다른 거는 서클은 내가 따라오면서 계속 찍는 게 아니에요. 조금 움직여도 움직여지는 것만큼 따라오긴 하는데, POI는 진짜 나를 인식하고 아. 계속 도는 거고, 얘는 한 바퀴만 돕니다. 아, 딱. 딱 한 바퀴. 그래갖고, 자기 누르시고. 그리고 서클은 거리가 아니에요. 얘가 지금 나랑 이만큼 떨어졌으면 이만큼 떨어진 데에서 돌고 저 멀리 보내놨으면 저 멀리에서 한 바퀴를 돌아요. 기준점으로. 누르시고. 그냥 클릭? 네. 플러스? 네. 누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고를 누르면은 자기 한 바퀴를 돌아요. 한번 눌러보세요. 아, 스타트. 예, 스타트. 그래갖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만 선택되고 속도도 선택이 안 돼요. 아, 왼쪽 오른쪽 이게 없네요? 있어요, 맨 처음에. 그래갖고 한 바퀴 돌면 끝, 이렇게 끝나고요. 아... 그래갖고 여기에서 누르신 다음에 넷. 왼쪽이냐 오른쪽 여기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서클까지 했죠. 예. 그 다음에 헬릭스거든요. 아, 점점 멀어진다는 거. 예, 헬릭스는 진짜 한번 쓰면은 진짜 좋아요. 꼭 한 번은 써야 되는 거. 측면 그 비행을 하는데 장애물 감지가 안 된다고 메시지가 뜬 거예요. 그래갖고 웬만하면 저쪽에 서서. 좀 더 가운데. 네, 가운데 서서. 왜 그러면은 위험하니까. 아, 그렇죠. 얘가 얼마나 원을 크게 그리나요? 위로 올라가요? 아니면 그냥?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아, 나사처럼. 아. 나사 모양처럼. 한번 120m로 하고 해보시면 돼요.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아, 아니라. 최대 반경 크기가 있네. 아, 예, 그거 누르시고요. 120m까지 되거든요. 그냥 스타트 누르셔도 돼요. 그래갖고, 만약을 위해서 불안하면은 요 H를 누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뜨면서 가죠. 그래가지고 잘은 안 부딪혀요. 위로 가면서 이렇게 가니까.
그리고 굉장히 멀리 갑니다. 그래서 멋있어요. 다음은 부메랑. 부메랑. 그거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선택하고. 부메랑도 거리가 아니라 서클하고 같아요. 얘가 남하고 이만큼 벌어졌으면 이만큼으로 도는 거고, 서클도 그렇지만. 거리 조절이 안 나오면은 이 거리는 얘가 있던 거리랑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누르시면 돌아서 저 멀리까지 가겠다. 한번 눌러보세요, 부메랑. 부메랑은 쓰실 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앞에 있어야 돼요. 들어온 위치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아, 이제 이제 얘는 이제 좌우로 이렇게 하는구나. 네. 내 앞에서 보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뒤로 쭉 가면서 여기를 잘 잡아줘요.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잡아줘요. 내가 보고 있는 데를.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말 그대로 부메랑이죠. 타원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 약간 위로 가서. 아, 이때에서 이제 장애물 감지는 못하는 거죠? 네. 항상 이제 이런 기능은 감지를 못하는 거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옆으로 도는 건 전부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시고 마지막 아스트로이드인가? 네. 그거 누르시고. 이것도 어떤 회전인 것 같네. 소행성으로 만들어준다는데 그냥 스타트 누르시면. 아, 1080p로 녹화됐구나. 이거 눌러졌나? 네, 지금 제가 알아서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뒤로 드론이처럼 슬쩍 뒤로 가면 올라가요.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서 이걸 합성을 합니다. 올라간 다음에 기다려야 돼요. 이건 요거 퍼센테이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요게 100%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은 완성이 됩니다. 아, 이렇게. 이땐 자기가 알아서 찍어줘요. 퀵샷의 좋은 점은 매번 끝나고 나면 돌아옵니다. 그게 정말 좋죠. 이렇게 되면 우선 다 해본 거예요. 홈을 누르면 아까 유지점을 본다는 거죠? 네, 누르고 계시면은. 근데 거리가 짧으면 위로 안 올라가고 바로 와요. 쟤랑 거리가, 어? 야, 너 위로 올라가냐? 그치. 얼마 안 올라오고 옵니다.